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언 여러분. 정부가 대출 이자를 환급해준다고 오늘 발표했죠. 그래서 고금리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대출 이자 환급받으면 그나마 좀 좋죠.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대출 이자를 환급해준다고 밝혔죠. 결론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이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요즘 사는 게 힘들잖아요. 요거 꼭 조건 되시면 이자 환급 받으면 좋겠죠. 은행연합회가요, 2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서민들은 힘든데 은행들이 고금리로 돈잔치를 벌인다고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은행이요, 그러면 나는 서민들과 상생하겠다면서 이 2조 원가량의 상생 프로그램을 내놓은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환급을 해준다는 건데요. 대상은요,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은 안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더라도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업종이 거기 적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대출받은 데는 제외라는 겁니다. 즉,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업종 중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고요. 환급 금액은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2억 원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개인사업자 대출이 3억이고 금리가 5%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환급해주는 대출 이자에서 대출은 2억 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2억 원에 연 4%를 초과하는 금리, 제가 지금 5%에 받고 있죠? 그러니까 1%를 곱하고 그것에 또 90%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한도도요, 은행별로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2억 원 대출을 잇고 6%에 받고 있어요. 그러면 4% 초과분, 2%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받으니까 400만 원인데, 이거에 또 90%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360만 원인데, 환급 한도가 300만 원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1년치 이자 환급액은 360만 원이어도 환급 한도가 300만 원이어서 300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년치 이자로 환급해 주는 건데요. 12월 20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이미 납부한 대출 이자를 돌려주는 겁니다. 즉,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은행에 납부한 이자 중 최대 3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초에 대출을 실행해서 1년이 안 됐는데요. 네, 이 경우는요, 향후 지급할 이자를 포함해서 1년 기준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에 대출받아서 올해 12월 20일 기준 1년에 못 미치더라도요, 이자를 환급을 해줄 때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할 이자로 계산을 해서 1년치를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대부업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안 됩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은행은요, 은행연합회 18개 은행입니다. 이번에 요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18개 은행은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기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은행 대출 이자, 이거를 환급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은행이 이미 확보한 고객 명단 있죠? 그게 다 전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은행들은요, 그걸 보고 알아서 대상들에게 돈을 돌려줄 겁니다. 그러므로 환급 대상이십니다. 계좌번호를 남기세요. 뭐 아니면 환급 대상이니까 전화하세요. 환급 대상이니까 별도 신청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오면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정부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돼서 이번에 별도 신청 절차를 주지 않고 은행이 알아서 대상을 파악해서 환급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추산한 이번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요, 187만 명에 달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고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두개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중복으로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두개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27만 명 정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다만, 모든 은행이요, 최대 300만 원을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은행의 사정에 따라 지원 한도를 1인당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감면료를 아까 우리가 그총 1년 이자액의 90%를 적용했잖아요. 그 90%가 아니고 70%로 감면료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하튼 원칙은 은행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언제 돈을 돌려받나요? 은행이요, 1월 중순까지요, 환급 계획을 수립하고요, 2월부터 환급을 시작해서 3월까지는 집행률 50%를 달성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2월, 3월쯤에 한 절반가량, 대상자의 절반가량에 대해서는 이자를 환급해주고, 늦어도 연말까지, 그러니까 2024년 연말까지는 100%로 다 환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고금리로 힘드셨던 분들은요, 이번에 은행에서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준다고 밝혔으니까요, 꼭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요,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거 질문 남겨두시면요, 저희가 보고 또 후속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